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알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갑자기 쌀쌀해진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알짜뉴스의 알찬 소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텔과 AMD가 올해 PC 시장을 겨냥해 상반된 전략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4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높은 성능의 제품으로 AMD는 트리플 코어 CPU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DRAM과 NAND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최근 다나와를 통해 거래된 메모리 판매량을 보면 2GB 이상의 메모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량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지난 27일부터 자율화돼 이젠 각 통신사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매장에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중지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해 해킹 전문가 신모 씨에 의해 일부 고객 상담 정보 등이 유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해킹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신 씨는 지난 2005년 NHN도 해킹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세대 영상 매체인 블루레이의 복제 방지 장치가 뚫렸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블루레이를 개발한 소니와 영화산업계는 당황해하는 반면 얼리어답터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술 표준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트북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노트북 컴퓨터와 배터리의 안정성 시험을 공개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근 용산 대형 쇼핑몰의 부도설 등 용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쇼핑몰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만 믿고 제품을 주문했던 일부 네티즌들의 불신감도 다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구매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현금 구매 시 은행에 먼저 결제한 뒤 물품 수령 확인 후 업체로 대금이 결제되는 에스크로나 피해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일정 수수료를 포함해 구매하는 전자보증 제도 혹은 쇼핑몰의 자체 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쇼핑몰의 경우 결제 후에도 재고 수급 또는 택배사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배송을 지연하거나 누락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납품업체의 경우 제품 납품 후 결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자금 및 판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이런 과정을 확인한다면 간단하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PDP-TV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소기업이 90만 원대의 50평 PDP-TV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닌텐도는 오는 4월 14일 닌텐도 위의 국내 출시일 및 국내 출시되는 위용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USB 케이블을 활용해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 간단하게 6개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는 와이드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디직스 세미콘은 자사의 PC 메모리 제품군에 신제품 디직스 울트라 메모리 7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320GB 용량의 플래터 2장으로 이루어진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선보입니다. 레인콤은 기존 MB 유저들의 피드백을 취합해 심플 앤 이지라는 컨셉으로 두 번째 내비게이션, 아이리버 MB 라이프를 출시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알짜뉴스 사행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나와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